여기다가 양파절임이나 마늘절임 하나만 더 추가해가지고 15,000원 카드 계산 안 되고 딱 받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야, 그 정도예요. 좋네. 오늘은 뭐에다가 한잔하지?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점 같은 게 생각이 나곤 하는데 언제 갈아서 언제 하냐. 어? 감자깡? 이건 하늘의 계시다. 감자 냄새 파이야. 아, 동태 전 냄새가 나는데. 감자 깡이 아니에요. 감자 전이에요. 우와, 어떻게 감자 깡의 맛이 없어졌지? 그냥 감자전이잖아 이건. 아, 술을 넘어가네. 야, 술술 넘어가. 감자가 얼마나 들어가길래. 감자 25%, 밀, 감자, 옥수수 전분, 아, 양파. 야, 이 감자전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네. 그 감자전이랑 똑같구나 맛이. 야, 겉바 속촉. 아, 겉은 바삭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. 우리 동네 할인마트에서 묶어져 있는 거 한 1,000원인가 주고 산 거 같은데 너무 다시 봤다. 아, 그냥 손으로 먹어야지. 손으로 간장에다가 그냥 푹 찍어가지고. 와, 여기다가 양파절임이나 마늘절임 하나만 더 추가해가지고 15,000원 카드 계산 안 되고 딱 받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야, 그 정도예요. 좋네. 아, 아우 좋다. 뜨거울 땐 감자전 맛만 났거든요. 식으니까 감자깡 맛이 나긴 합니다. 식으니까 나네요. 식으니까 맛없는 거 아니에요. 그래도 감자전 맛은 많습니다. 아, 아유, 버스 한 명 다 먹었네? 더 먹어야겠다.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퇴근하십시오.